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목요일 오후 5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그 바로 여기 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이 이어가지고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망한 파라오는 결국 모든 의지를 상실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보내게 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요셉의 유골을 챙겨 이집트로 출발한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길을 선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솟아 밤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윽고 백성들이 홍해 앞 바알스본 앞바다에 머물러 장막을 치고 있을 때 그새 마음이 변한 파라오가 군사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여기서 그 유명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뭐 자꾸 이 모세가 여러 가지 그거를 기적을 행했잖아요. 기적을 행해 가지고 못 살게 살기가 불편해지니까 결국 이제 그 파라오가 모세한테 이제 두 손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또 이 파라오가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잡으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해 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는 바다가 놓여져 있고 망망대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파라오가 이끄는 군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앞에는 그 망망대해 바다거든요. 그러면 바닷물에 앞으로 전진하면 바닷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겁니다. 뒤에는 파라오가 이끄는 그 이집트 군사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진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이제 이 꼴이 됐는데 이 모세가 홍해를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쫙 갈라지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물이 쫙 갈라지니까 그 갈라진 틈새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말이죠. 어떻게 이게 뭐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라 어쩌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꼭 뭐 바다가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그 얘기들은 이런 걸 뭐 과학적인 그런 논리로 이렇게 잣대를 된다는 건 잘못입니다. 이런 얘기들에서 우리가 그 어떤 교훈이나 어떤 가르침을 얻어야 되는가 거기에 그 포커스가 맞춰줘야지. 뭐 과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바다로 갈라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시나이로 출발한 지 3일 뒤 수르 광야를 횡단하다가 한 샘가에 이른다. 안 그래도 물 공급이 시원치 않았던지라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을 푸기 시작했는데 물이 썩은 것인지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 이에 백성들이 실망하자 모세는 기도했는데 야훼가 근처의 나무 하나를 지목하자 모세는 그 나무를 꺾어 물에 던진다. 그러자 물이 생수로 변했고 그제서야 백성들은 비로소 마음껏 물을 보충하게 된다. 백성들은 이 샘물을 쓰다 괴롭다 라는 뜻으로 마라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후 조금 더 길을 지나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한 모세는 12개 샘물이 있는 지역을 보고 거기에 임시 진영을 세워 잠시 머무른다. 그래서 뭐 광야를 자꾸 이렇게 그 걸어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죠. 땀도 흘리고 이제 목이 마르니까 마실 물을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변에 물이 하나 있더랍니다. 근데 물을 좀 더 마셔보니까 아유 물이 썩었는지 아주 물맛이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모세한테 이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 물을 먹어보니까 영 이게 먹을 물이 안 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이 근처의 나무 하나를 지목, 근처의 나무 하나를 지목하는 겁니다. 이제 지목해서 근처에 나무 하나가 지목 있으니까 그 나무를 꺾어 가지고 이제 그 물에다 던져라. 그 썩은 물에다 던져라. 이렇게 이제 성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그 썩은 물에다가 확 던지니까 그 썩은 물이 아주 좋은, 마시기 좋은 생수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아주 벌컥벌컥 들이키고 갈증을 해소하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모세는 진영을 정리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출발한다. 엘림과 시나이산의 중간을 이루는 신광야를 횡단하고 있을 때 식량 부족의 백성들이 결국 지쳐 모세에게 항의하기 시작하고, 이에 야훼는 모세에게 이제부터 매일 양식을 줄 것이며 그것으로 너희는 내가 정말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 광야, 광야를 자꾸 걸어가는데 뭐 허벌판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굶주리는 겁니다. 굶주리니까 거기서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이제 야단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항의가 들어오고 이제 화풀이라고, 모세한테 화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거기서 간절히 야훼에게 하나님한테 이제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올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누구냐? 내가 만물의 신이다.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매일 양식을 줘서 먹여 살릴 테니까 그런 줄 알라. 이렇게 그 모세한테 이제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음날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아침 온 땅에 이슬이 맺히더니 이슬이 마르자 그 자리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남았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만나다. 만나. 그래서 이렇게 그 땅에 전부 이 광야에 이슬이 맺혔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이슬이 싹 마르더니 그 이슬이 전부 이제 밀가루 같은 하얀 식량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만나를 각가정마다 매일 사람 수에 맞게 거두되 더 거두거나 덜하지 않도록 하며 당일 거둔 것은 당일 모두 처리하라 지시한다. 그러나 몇몇은 말을 듣지 않고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 남겨두었는데 다음날이 되자 모조리 썩어 악취가 났으며 그들은 모세에게 야단만 맡겨둔다. 하지만 일주일의 여섯 번째 날은 다음날 분량까지 함께 거두게 했는데 7일째는 바로 안식일이라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 자고 일어나면 꼭 그 이슬이 맺혔던 자리에 하얀 그 식량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욕심 많은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두고 먹어야 되겠다고 그냥 많이 거둬갔다는 겁니다. 꼭 하루치만 가져가라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꼭 하루치만 거둬가라. 그랬는데 욕심 많은 사람은 그 모세 말을 어기고 뭐 사나흘치를 막 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나흘치를 3, 4일을 먹을 거를 욕심이 많게 끌어온 사람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사나흘 먹은 거를 다 이 욕심 사납게 끌어온 사람은 다 식량이 썩었다라는 겁니다. 악취가 진동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매일매일 당일 식량만 가져가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일요일날은 그 안식일이잖아요. 그런 그 안식일이 끼는 날은 3, 4일치 식량도 함께 거둬가는 겁니다.
그래도 썩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거둔 만나를 재분하거나 굽거나 찌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먹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들이 날아왔으므로 백성들은 메추라기라도 잡아 고기도 보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야로는 야훼의 명으로 만나 1오멜 약 2.1리터를 따로 모아 항아리에 담아 성물로 보관하며 이 만나 항아리는 후에 만들어지는 법궤 속에 안치된다. 이 만나에 관해서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그 식량 만나를 거둬들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제대로 있겠어요. 그잖아 그 갈증에 시달렸는데 그나마 그 갈증은 모세가 아주 간절한 기도를 올려서 해결해 줬단 말이죠. 근데 이 배고픔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못 살겠으니까 이제 모세한테 막 투덜거리고 화를 내고 이러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남의 노예로 생활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굶주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하면은 그래도 그 배고픔 없이 배불리 먹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투덜거리고 화를 냈다는 거죠. 너희는 거기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너희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그래도 이집트에서 종로로 살 때는 그래도 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도 배불리 먹고 했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왜 이렇게 굶주리게 만드느냐 말이야. 이렇게 그 모세한테 막 화를 내고 대들고 야단나는 겁니다. 그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고 모세한테 닫아붙고 이제 사태가 험악해지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제 성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줄 테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두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여섯째 날 거두어 드린 것으로 음식을 차려보면 다른 날 거두어 드린 것의 곱절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라는 건 모세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모세오경이라는 건 전번에도 얘기지만 모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모세오경을 그 쓴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뭐 창세기 이런 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모세오경 왜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모세가 직접 집필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오경이죠.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소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었던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소름 불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이것은 그 탈출기 16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긁어 모아 식량으로 삼았으며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을 위해 조금 더 모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안식일 휴일에는 바로 휴일 전날에는 그 휴일에 대비해 가지고 다른 평범한 날보다 더 많이 거두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만나는 빵이 아니라 고수풀 씨앗처럼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으며 기름에 튀긴 빵 맛이었다고 한다. 만나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나 관목의 잎사귀에 맺히는 이슬 모양의 형성물로 추측된다. 만나는 밤의 기운이 내려가면 비교적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맛이 단 편이다.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렸다. 민수기에 나오는 겁니다. 11장 뭐 9절 있는데 태양이 떠오르기 전인 이른 아침에 광야의 모래 위에서 흰 서리 같은 것. 이것이 이제 탈출기 16장 14절. 태양이 떠오르기 새벽에 이른 아침에 광야의 그 모래 위에 흰 서리 같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햇볕에 녹아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른 아침에 거둬들인다. 해가 이제 확 퍼지면은 그 녹아버리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퍼지기 전에 이제 그거를 거둬들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시나이 지역에는 레카노라, 에스쿨렌타라는 지의류가 자란다. 이 식물은 사막의 거센 바람에 휩쓸려 하늘에서 쏟아지기도 한다. 실제 맛도 달콤해 시나이 광야의 유목민인 베두인족은 이것을 마니라 부른다. 실제로 말이죠. 이 시나이 반도 지역에는 레카노라 에스쿨렌타라는 그 지의류, 그러니까 무슨 이끼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먹어보면 말이죠. 단맛이 난다래요. 그런데 그것이 햇빛을 받으면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이끼 같은 이끼 종류인데. 그래서 이 식물은 사막의 거센 바람이 휩쓸려 하늘에서 쏟아지기도 한다. 실제 맛도 달콤해 시나이 광야의 유목민인 베두인족은 이것을 마니라 부른다. 그러니까 성서에 나온 그 사실과 아주 흡사한 그런 이끼류인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끼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맛이 달콤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막에서 부는 바람에 이렇게 그 바람에 묻혀가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그런다는 겁니다. 6월과 7월 이른 아침에 발견되는 마는 광야를 뒤덮는 나달로 되어 있다. 그 나달들은 꿀처럼 단맛이 나고 성경의 만나와 비슷하다. 이것으로 사람들은 빵과 젤리를 등을 만들어 먹는다. 그래서 일부 성경 학자들은 이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먹던 만나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한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이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만나를 먹고 생활을 영위했다 이런 겁니다. 생을 영위했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다를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이 광야에서 보낸 40년 세월 동안 이 만나를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 경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던 것이다. 이것이 탈출기 16장 35절. 만나는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먹어야 했던 양식이었다. 따라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탈출해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40년간 광야에서 얻은 음식, 성서에 언급된 음식 관련 기적 중에서도 손꼽히는 기적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조차 남자만 5천명이라는 언급에서 보듯 만나와는 그 규모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 만나와는 그 규모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 종종 날아온 메추라기 때와 더불어 이스라엘인들이 식량을 책임진 음식, 하루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둬서 그날 다 먹지 않으면 썩거나 벌레가 들끓었다. 다만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 첫날에는 미리 1분을 거뒀는데 이러면 먹고 남아도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썩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다른 날에는 이렇게 많이 거둬들이면 뭐 이틀치 3일치 이렇게 거둬들이면은 다음날 반드시 일어나면 그 썩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은 그 노는 날이니까 안식일 전에는 바로 그 노는 날을 위해서
237을 한꺼번에 이제 거둬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미리 그 237을 이렇게 거둬들이는데 그때는 썩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231이 경고해도 썩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것을 아껴둔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것을 뭐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진다면은 정말 그 옹졸한 인간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그 그걸로 따지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것을 생각으로 따져서 들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은 그 이런 얘기들 속에 숨겨진 교훈이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 과학적으로 타당치 않은 얘기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인간미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인간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모세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 홍해를 쫙 갈라지게 했잖아요. 그 갈라진 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어떤 때 내가 이제 고향에 갔는데 우리 부모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다가 갈라진 게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진도길 뭐 바닷길 축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진도에도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지금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을 때 그때 고향에 가니까 그런 거야. 우리 부모들이 야 저 남쪽 어디 저 전라도 어디에 가면은 바다가 갈라지는 곳이 있다더라. 야 그게 정말이냐? 그건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아니 정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버지 어머니 바다에도 물에 잠긴 바다에도 수면 아래도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다. 그러니까 바다 속에도 산이 있고 계곡이 있다. 그런데 이 갈라지는 곳은 바다가 갈라지는 곳은 산 꼭대기다. 산 등성이 있다.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 작용에 의해서 쌍물이 빠지면은 그 산 꼭대기 산등성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런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 그렇구나 이런 이제 하더라고. 그런 후로 내가 인간미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홍해를 갈랐다고 해가지고 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뭐 어쩌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인간미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거를 꼭 이렇게 과학적으로 따진다는 거는 좋지 않은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 중에 숨어 있는 교훈이 뭔가. 이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아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지. 뭐 과학적인 걸 자꾸 따지고 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우는 소리를 했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만나는 고수풀씨처럼 생겼고 빛깔은 부델리움 같았다. 백성들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 냄비에다가 구워서 빵을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튀겨낸 과자 맛이었다. 밤에 이슬이 내리면서 그들이 진을 친 곳에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이렇게 이게 이제 민수기 11장에서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의 기록들에 따르면 만나는 고수풀씨처럼 작고 둥근데 서리같이 가늘고 부델리움같이 희며 기름에 튀긴 과자 맛이 나는 물체이고 꿀바른 과자 맛이라고도 표현되었다. 아마도 꿀이 첨가된 튀긴 건빵과 비슷한 맛인 듯하다.
이 만나는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고 내비에 구워서 빵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많이 모아서 아끼면 다음날에 구더기가 끓었는데 신기하게도 안식일에 이틀치를 모으면 안식일 분량만큼은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불만이 자꾸 이 폭발이 되는 거예요. 어? 배고파서 이제 불만이 폭발이 됐다가 이제 모세가 간절한 기도로 그거를 해결해 줬단 말이죠.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떨어져서 가지고 이제 이슬이 마르면 그 만나가 그래서 해결해 줬는데 이 계속해서 만나만 먹으니까 이게 정말 실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불만이 폭발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생선, 오이, 참외, 뭐 부추, 파 수시로 이렇게 먹었다 이거야. 근데 이게 뭐냐?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고 나와 가지고 아주 지겹도록 이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지겹다. 응? 그렇게 또 불만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제. 단맛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먹으니까 질렸던 모양인지 모세를 따라 이주하던 유대인들 중엔 생선, 마늘, 양파 등등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언급하며 또다시 불평하는 장면이 민수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미친 듯이 메추라기를 모은 결과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그 양이 10호멜 220리터나 되었다. 이런 일련의 불평들과 탐욕스러운 행동 때문이었는지 메추라기로 파티를 벌인 직후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벌을 받고 죽어나갔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유대인들을 묻은 땅의 이름을 일컬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불평불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나라는 걸 간절한 기도를 해서 먹게 줬다. 근데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이게 이제 또 분노가 또 폭발하는 거야. 이제 지겨워 못 먹겠다. 응? 이집트에 있을 땐 그래도 종노릇을 했어도 우리가 생선, 응? 뭐 마늘, 참외 뭐 이런 거 수시로 먹었잖냐. 근데 이게 뭐냐 이 광야로 끌고 나와 가지고 맨날 지겹도록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정말 지겨워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늘에서 또 메추라기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불평불만이 많은 그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아마 하나님이 심판을 했던 모양이죠. 벌을 받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불평불만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벌을 받아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유대인들을 묻은 땅을 기브로 핫다와라고 한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일리는 있다. 주식으로 쓰이는 곡물은 대부분 맹숭맹숭한 맛이 나거나 단맛이 나더라도 아주 달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너무 달면 쉽게 질리기 때문이다. 단맛이 나는데도 사람들이 질려했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조선 대한민국 국민은 주식이 뭡니까? 쌀이잖아요. 우리가 쌀밥을 매일 먹는다고 해서 쌀밥이 질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식으로 되는 그 곡물이나 이런 거는 이 맛이 자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밍밍하다는 겁니다. 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쌀밥을 먹어보십시오. 쌀밥에 뭐 단맛이 납니까? 아무 맛도 안 나거든요. 그냥 밍밍하단 말이죠. 그렇게 주식으로 오랫동안 그 지치지 않고 먹는 음식은 다 이렇게 맛이 자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밋밋하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기 5장 12절에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예리코 평야에서
과월절을 보낸 다음 날 그 땅에서 수확을 얻은 뒤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기 5장 12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때 그때서부터는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처음 내린 날부터 가나안에서 그치기까지 매주 안식일만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나 독사 사건을 비롯해 백성들이 불신으로 화가 나도 참다 못해 그들을 치던 날조차도 만나를 안 내려서 굶기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럼 이 만나라는 음식의 정체가 뭐냐? 이 음식에 대한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햇빛 혹은 실온에서 용해되는 진딧물이 분비물이라는 설, 일종의 나무 수액이라는 설, 먹을 수 있는 하얀 벌레였다는 설, 대추 야자가 하도 많아서 바닥에 깔릴 정도로 쏟아져서 그렇다는 등의 주장이나 물풀의 나무의 친척인 만나풀풀의 나무의 수액이라는 설도 있다. 다만 이 나무는 시칠리아에 분포한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음식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담, 이 만나에 대한 여담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달달하게 과자를 튀겨서 만나를 만들거나 시중에 파는 과자를 가져와 만나라며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일종의 이스라엘 사람 체험, 보통 쌀과자, 참살 설병이나 뻥튀기가 용도로 많이 쓰인다. 맛도 달달하고 생김새도 딱 하얗고 둥글게 딱 성경에 쓰인 대로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교도 그렇게 하는 경우 많다. 월드 오브 워크 레프드에서 만나빵이라는 이름의 먹거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1945년 연합군이 마켄 가든 작전에 실패한 이후 나치 독일은 네덜란드 레지스탕스와 네덜란드 국민들이 마켄 가든 작전을 대대적으로 도운 것에 대한 보복으로 수탈과 보급을 차단해 네덜란드에 대기근을 발생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네덜란드의 빵을 포함한 식료품을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구호물자로 공수하던 작전의 이름이 만나였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그 천주교 기독교도 그렇지만 이 천주교에서 그 미사를 할 때 그 하여튼 이렇게 그 빵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내서 신부가 이렇게 신도들한테 하나하나 나눠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런 그 뭐 오병이어 성경의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의식을 미사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야를 다파하고 르비딤 지역에 이르렀으나 백성들은 물이 떨어졌다면 다시 모세를 조른다. 모세는 이러다가 이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겠습니다 라고 야훼에게 호소하고 야훼는 호렙산의 바위를 지목하여 지팡이로 치게 한다. 모세가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치자 그 자리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백성들은 다시 물을 얻게 되며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르비딤 지역에 이르렀는데 백성들은 물이 떨어졌다고 뭐 다시 모세를 조르는 겁니다. 이젠 뭐 갈증이 나서 또 못 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또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러다가 백성들에게 맞아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맞아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야훼가 하나님이 호렙산이라는 그 산의 바위를 지목 가리키면서
지팡이로 그 바위를 이렇게 때려라. 그걸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탁 치자 그 바위에서 물이 탁 분출이 돼서 터졌다는 겁니다. 여기 이런 얘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걸 바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할 때, 뭐,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노예 생활할 땐 제대로 배불리 먹었고, 그런데 이게 뭐냐? 우리들을 끌고 나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는 니는 뭐냐? 막 모세를 죽이려고 닫아붙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런 그 모세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그 우리한테 던져주는 건 뭐냐면은 정말 이게 기독교적인 얘기인데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 기도하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나타내고자 그런 얘기 그런 그 골자를 나타내고자 하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그때 근처에 아말렉이서 근데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나 신부들이 이런 얘기를 잘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예, 이 기도를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주나? 하나님이란 게 없지.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속으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셔. 응?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신이야. 이걸 완전히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면서도 이 속으로 겉으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속으로 이 하나님이 뭐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뭐 들어줄 수 있나 저거 이런 잡생각에 젖어서 기도를 하면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목사나 신부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진짜 믿음 하나님이 진짜 있다. 이런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지. 에이 하나님이 뭐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그 자세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때 근처에 아말렉에서 이스라엘을 경계하다 끝내 선제 공격을 하러 온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장정들을 소집해 요격전을 벌이게 한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 관해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우위를 점하고 지쳐서 팔을 내리면 열세 몰렸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꾀를 내 모세를 바위에 편히 앉히고 두 사람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해질 때까지 받쳐들어 모세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끝났고 모세는 이를 기념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붙여 감사 제사를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오니까 어차피 저 이스라엘 그 여호 저 뭐야 이게 또 막혔네. 파라오 군대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그 모세가 또 이제 그 아말렉에서
아말렉이란 곳에서 이제 그 그 파라오 군대하고 이제 싸움이 붙게 되는 거죠.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모세가 이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지시오, 우리가 그 파라오 군대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하다가 이 두 팔을 들고 오랫동안 있으면 팔이 아플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팔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데,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더라.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팔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팔이 아파서 그렇게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꾀를 내가지고 모세 양옆에, 두 사람이 모세 양옆에 앉아가지고 모세 팔을 하나씩, 이제 한 사람이 하나씩 붙잡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그 파라오 군대를 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후 미디안의 사제이며 장인인 이트로와 재회하게 되는데, 이트로는 모든 사연을 들은 상태였다. 친정이었던 모세의 아내 치포라와 치포라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제르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다, 이런 얘기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되셔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고 말한 까닭이다. 이를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정도로 인식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집트의 왕조로 자랐던 몸이니 이집트 신화에 더 익숙했을 것이다. 이들은 모든 사연을 듣고 이집트인들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자네들을 구해주신 주님, 이 백성을 이집트인의 손 아래에서 빼내어 구해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이집트인들이 이 백성을 방자히 다루었지만 그 일에서도 이제 나는 주님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는 것을 알았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모세가 사람들에게 일일이 재판을 하고 하느님의 규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혼자 하기 어렵다면서 믿을 만한 자들을 뽑아온 백성들의 우두머리, 천인 대장, 백인 대장, 그 다음에 50인 대장, 10인 대장을 만들어 소소한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일들만을 맡는 것이 효율도 좋고 부담도 덜다는 조언을 해주고 모세는 맡아여 선출한 뒤 이들은 헤어진다. 그런데 이후 모세가 아내나 자식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이야기 없는 것으로 보아 아내와 자식들은 완전히 고향에서 눌러앉게 된 모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트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트로가 누구냐면 이제 모세 장인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때 모세 장인 이트로와 만난 후로, 이후로는 전혀 모세의 아내와 자식을 데린다는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완전히 떨어져 살았던 모양이다, 이런 이제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뭐 이혼을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떨어져서 이제 부인이나 자식들은 이제 고향에 눌러앉아 살고 모세는 이제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죠. 이혼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떨어져 살았다고죠. 그 후 마침내 1차 목적지인 시나이 광야에 도달한 모세는 산 앞에 진영을 펼친다.
야훼는 내가 직접 나타날 것이니 3일간 준비하도록 명하며 백성들은 각자 의복을 준비하고 몸을 씻는 등 준비를 한다. 3일 뒤 야훼는 산 위에 구름을 자국하게 깐 뒤 강림하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포고한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야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아주 그때 산 위에 구름이 자욱하게 끼고 그 구름을 틈타서 이제 하나님이 강림했다는 것이죠.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훼의 그 시나이 광야 이 산에 하나님이 강림했는데, 하나님이 강림해가지고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이제 이제 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 아시잖아요. 그 후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직접 야훼를 만났고 거기서 또 다른 규칙과 예법 등을 지시받는데 그 기간이 40일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란이 일어났다. 그것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홀로 산에 올라간 지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 죽은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 모세도 죽었고 모세가 죽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뜻이니 우리가 새로 신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론에게 우상 제작을 강요한 것이다. 이때는 아직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그저 모세의 동행자에 불과한 처지라 아무 힘도 권한도 없던 아론은 결국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백성들에게 각자 금 패물을 가져오게 한다. 이에 귀고리, 팔찌 등의 금이 모이자 아론은 나무로 송아지 상을 만들게 한 뒤 가져온 장신구들을 녹여서 금박을 입혀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는 이게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버리고 신이 난 백성들은 제멋대로 잔치를 벌이기 이른다. 이제 이 우상 제작을 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여러분들 그 십계명 아시잖아요. 그 십계명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야훼로부터 받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열 가지 계율이기에 십계명으로 불린다. 기독교에서는 이 십계명을 위반한 여부를 가지고 대죄이냐 소죄이냐를 판별하기도 한다. 또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등이 살았던 족장시대에 야훼의 말씀을 기록한 성문화된 경전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십계명은 말씀을 담은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모세가 40일 동안 신의 산에 있으면서 깨끗한 석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기쁘게 들고 산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 자기 형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화가 난 모세는 석판을 던져서 깨버렸다. 이후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고 따지니 아론은 할 말이 궁색해져 사람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길래 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청해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오더라고 씨알도 안 먹힐 변명을 했다. 이에 제대로 열받은 모세와 레위인들은 우상을 숭배한 3,000명가량의 사람들을 숙청해버린다. 그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게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상 숭배 그 말이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게 이제 기독교의 강한 가르침인데 여러분들 그 천주교와 기독교 개신교가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천주교 성당에 가보십시오.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은 그 성당 주변에다가 그 하얀 마리아상 석회로 만든 그 마리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마리아상, 베드로상 뭐 이렇게 여러 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 교회를 가면은 뭐 개신교 교회, 침례교회나 뭐 장로교회 이런 데 가보십시오. 가면은 교회 주변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목사들이, 기독교 목사가 천주교를 뭐라고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천주교는 우상을 숭배한다. 왜 이렇게 성당 주변에다가 이 뭐 마리아 상, 응? 이런 걸 만들어 놓느냐? 상을 만들어 놓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개신교가 천주교를 비난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점에서는 기독교나 개신교나 천주교나 똑같지만 그러나 말이 달라요. 예. 이 개신교나 천주교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개신교에서 목사가 또 설교를 할 때 마리아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 게 있습니까? 뭐 개신교 목사는 장로교회나 침례교 뭐 이렇게 감리교 이런 데 목사는 절대 설교할 때 마리아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보십시오. 천주교는 신부가 나와서 미사를 할 때 꼭 마리아 얘기를 잘 꺼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마리아 어머님 뭐 저기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도 올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천주교는 마리아를 그렇게 마리아에 대한 기도도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이 성당 주변에 그러죠. 근데 이 개신교 목사는 절대 이 설교할 때 마리아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신교 목사가 천주교를 비난할 때 뭐라고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도대체 마리아가 한 게 뭐 있는데, 한 게 뭐 있느냐? 아니 마리아가 응? 예수를 잉태해가지고 예수를 낳았다는 거 그뿐이지. 마리아가 도대체 한 게 뭐 있느냐? 뭐 기적을 행한 게 있느냐? 응? 이스라엘 백성,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갖가지 고생을 했느냐? 도저히 뭐 한 게 없는데. 단지 이 예수만 잉태해서 낳았다는 것 그뿐인데. 도대체 마리아가 한 게 뭐 있다고 맨날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느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들은 설교할 때 절대 이 마리아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천주교는 마리아 성모님 이러면서 기도도 하고 이 성당 주변에다 마리아 상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같은 그 예수를 믿는 거는 이 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이 개신교나 천주교는 그렇게 많이 다릅니다. 종교적 관점을 제외하고 봐도 모세의 행동은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 기껏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타락하지 않기 위한 행동 지침을 곰곰이 생각하며 새겼건만 그 사이를 참지 못한 백성들이 그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실제 성서에서는 단순히 석판을 깨고 군사를 모아 우상 숭배자들을 몰살했다는 기록만 남아있지만 영화 십계에선 한술 더 떠 십계명이 적힌 석판을 금송아지에 집어던지자 금송아지 주변에 있던 땅이 갈라진 것으로 묘사했다. 원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개신교의 경우 성경을 출판할 때 따로 발췌하여 부록으로 수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톨릭 성경에서는 부록으로 발췌하지 않고 대신 기도서에 들어있다. 원래 성경 겉표지 안쪽에 십계명을 넣은 이유 자체가 예배 때 외우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보수적인 장로교회나 개혁교회에서는 오전 예배 시작 때 이것을 낭독하며 흔히 생각하는 사도신경은 저녁 예배 때 낭독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배 순서에서 십계명을 외우는 개신교는 사실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톨릭에서도 가톨릭 기도서 내 주요 기도문으로 십계명이 실려 있다. 타 종교에서 비슷한 개념을 들자면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제가인이 지켜야 할 규정인 5계가 있을 것이다. 음주를 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5계 내용은 십계명에서도 비슷한 규정을 찾을 수 있다. 5계 이외에도 8계, 10계 등도 불교에 있으나 너무 빡세서 잘 안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교에도 이 기독교와 비슷하게 이 기독교 십계명과 비슷하게 그 5계라는 게 있습니다. 5계. 5계라는 건 이 불자가 지켜야 할 게죠. 그래서 잠깐 뭐 불교를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사생 죽이지 말라.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이런 거고. 불투도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불사음 성적인 부정 행위를 하지 말라. 불망어 사실이 아닌 말하기를 참여하지 않는 수행에 책임진다. 불음주 발효된 음료를 마시는 것, 뭐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참 불교에도 이 기독교 십계명과 아주 유사한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원문 이런 게 나옵니다. 십계명의 원문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원문을 다 한다면 다시 그 모세 이야기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56분을 경과했습니다. 4분 전 1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녹화는 이것으로 끝내겠고요. 다음에 언제 또 녹화할 때는 이 원문, 십계명의 원문부터 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